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동의대학교에서 석사 과정 학생으로 있는 백영곤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는 자동차 차체 동종 및 이종 조합 장점 용접부 버튼 직경과 너겟 직경의 상관관계 도출 및 전단인장 강도 예측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차체 생산 라인에서는 이 동조항 모니터링, 비파괴 모니터링, 하단 시험을 이용해서 이제 용접 품질 보상 및 용접 품질 확인 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래서 지금 본 연구에서는 테스원과 동의대학교에서 개발 진행 중인 이 용접 조건 설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서 이 모니터링 후 용접 조건 재설정 그리고 용접 조건 재설정이 가능한 연구가 가능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하단 시험을 통해서 버튼 직경 측정 값을 활용 예측 너겟 직경을 확보하고 이 예측 너겟 직경을 활용해서 전단 인장 강도까지 예측하는 부분으로 파트 1과 파트 2로 총 연구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전단 인장 강도 예측 같은 경우에도 주이 용접 조건 재설정의 알고리즘에 추가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차체 생산 라인에서 이 파단 시험이 이루어지는 방법으로는 그림과 같이 시험편 같은 경우는 필 테스트와 전단 인장 테스트를 이용해서 용접 품질, 용접 강도, 접합 강도, 그리고 용접 품질 확인이 이루어지고 양산 라인에서는 시세 테스트를 사용해서 단순히 용접 품질 확인용으로만 버튼 직경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버튼 직경을 활용해서 너겟 직경 예측을 통한 품질 판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 기존 버튼 직경 측정 적용을 해서 너겟 직경을 예측할 시 측정 방법 및 강도 및 두께 조합에 따라 버튼 직경 값의 산부가 크게 나오는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버튼 직경 값과 너겟 직경 값의 편차가 크게 발생해서 이 너겟 직경 예측하는 데 신뢰성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버튼 직경 값의 편차를 크게 만드는 원인 인자들로는 이 버튼 직경 측정 기준 그리고 플러그 파단에 발생 시 버튼의 형상적 문제 그리고 파단 시험 방식에 기인한 파단 무드 및 파단 형상의 변화 크게 세 가지로 사료되어집니다. 따라서 버튼 직경과 너겟 직경의 상관관계 도출이 가능할 시, 이 점용적 품질 판단의 신뢰성 상승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되기 때문에 버튼 직경 측정 방법에 따른 산포 최소화, 그리고 파괴 시험의 최적화 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구 목표로는 크게 세부적으로 소재 조합별 파단 시험 후 파단 모드에 따른 버튼 직경 측정 값의 산포 원인 규명, 그리고 파단 시험 방식에 따라 소재 조합별 버튼과 너겟 직경의 상관관계의 산포 특성을 파악하고 각 상관식을 도출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버튼 직경 측정을 위한 최적화 파단 시험 방식을 선정하는 것으로 메인으로는 동종 및 이종 조합 저항 종용 조합 시편의 파단 시험 방식에 기인한 버튼과 너겟 직경의 상관관계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이 상관관계에 따라서 이 너겟 직경 값이 예측되어지면 이 예측 값으로 전단 인장 강도까지 예측이 가능해서 여기는 예측 너겟 직경을 이용한 전단 인장 강도 예측 연구까지 이번에 진행하여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문헌에서는 모재 강도 그리고 너겟 직경 그리고 너겟의 용융부의 경도를 이용해서 전단 인장 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식이 연구되어 왔고, 추가로 이 소재의 합금 온도에 따른 탄소 당량 계산과 이 경도 계산의 식을 이용해서 파단 모드와 전단 인장 강도가 예측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대부분의 연구가 동종 소재 이겹 조합에서 소재 강도별 전단 인장 강도를 예측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고, 이 이종 소재 조합 에서의 전단 인장 강도 예측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번째 연구 목표는 이 기존 연구처럼 너겟 직경을 직접 측정하고 실측 경도 측정의 활용을 통해 전단 인장 강도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및 이중 소재에서 버튼 직경을 측정하여 너겟 직경을 예측하고 이 예측한 너겟 직경 값과 경도 값을 활용해서 전단 인장 강도 값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동종 및 이종 총 36개 조합으로 약 100개 이상의 점령적 시험편을 가지고 너겟 직경과 버튼 직경 데이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너겟과 버튼 직경의 데이터로 선형 회귀 분석을 진행하여 이 상관식을 도출하였고, 이 상관식에서 나온 너겟 직경 예측 값을 이용해서 전단 인장 강도까지 예측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연구에 사용된 판단 시험 종류로는 전단 인장 시험, 필 테스트, 시세 테스트가 사용되었고, 파단 시험 후에 버튼 파단 직경은 모두 BD 버튼 다이아미터로 지칭하고, 너겟 직경은 MD, 너겟 다이아미터로 지칭하였습니다. 각 파단 시험 후 계면 분리는 IF, 부분 계면 분리는 PIF, 버튼 분리는 PF로 명명하여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처음은 이제 버튼 직경 방식에 관한 결과입니다. 이 버튼 직경 측정자의 기준과 이 측정 도구에 따라서 이 버튼 너겟과 버튼 다이아미터의 산포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거는 이 파단 시험에 있을 때 소재의 변형 정도와 이 측정 도구의 미스매칭에 의해서 이런 큰 산포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버니어 캘리퍼스의 날 두께를 0.7에서 0.1로 개선시켜서 버튼과 너겟의 상관관계를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선 전에 결정 계수가 0.77이었고, 개선 후에 결정 계수가 0.84로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버튼 직경의 측정 방식을 개선하면은 버튼 직경과 너겟 직경의 산포를 줄여서 이 상관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외에도 큰 산포를 나타내는 원인 인자를 동종 및 이종 소재 조합별, 파단 모드별, 그리고 파단 시험 방식별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이제 파단 모드별로 이 동종 및 이종 소재 조합을 나눠본 결과, 이첫 번째 그래프는 파단 모드를 구별하지 않고 동종과 이종 소재 조합의 너겟과 버튼의 그래프를 그린 것입니다.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결정 계수가 0.84로 큰 산포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그래프에서 소재별로 그리고 파단 모드별로 그각 그래프를 분리하여서 결과를 확인한 결과, 플러그 파단일 때 동종 조합이든 이종 조합이든 결정 계수가 0.9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플러그 파단이 보통 일어날 시에는 영강에서 플러그 파단이 일어날 시에 이 모재가 같이 뜯겨 나오는 현상이 이루어져서 이 버튼의 형상학적 문제로 인해 버튼 직경 측정 시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만약 버튼과 너겟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시이 버튼 플러그 파단보다는 계면 파단과 부분 계면 파단이 좀더 신뢰성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 후에는 이 파단 시험 방식에 따라 버튼 직경 측정에 오차가 날수 있다는 가정하에 파단 시험 방법별로 이 동종과 이종 소재의 버튼 너겟 다이아미터를 그려보았습니다. 결과로는 이 치셀 테스트가 이 앞에 두 파단 시험보다는 결정 계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버튼과 너겟의 적합성이 더 높은 그래프를 띄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 치셀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440
440 미만의 영강의 경우에는 버튼 다이아미터가 너겟 다이아미터보다 더 크게 측정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필 테스트 자체가 진행될 때 시편의 변형이 매우 크게 일어나므로 이 버튼 측정 값의 오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별되어지며 전단 인장 같은 시험은 너겟 직경이 4mm 이상일 때 점점 더 너겟의 산부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단 인장 강도는 너겟이 4mm 이상일 때 이 시험 시 이제 전단 응력적인 부분이 걸려서 버튼이 이제 모재를 좀 물고 파단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판별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7세 테스트에서 강종의 강도에 따라서 이 산부가 뛰는 것을 확인하고 파단 방식에 기인하여 강종별 모드로 버튼과 너겟의 경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첫 번째 표는 영강에서 이 전단 인장 시험과 7세 테스트를 비교한 것입니다. 이 영강 같은 경우는 어느 파단 시험에 상관없이 버튼 다이아미터가 너겟 다이아미터보다 큰 값을 가지며 파단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강도 강 같은 경우에는 영강과 비교해서 버튼과 너겟의 적합성이 더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향은 시세 테스트 하나에서 고강도 강과 영강을 비교한 그래프에서도 같은 경향이 나옵니다. 네, 최종적으로 저희는 동종, 이종 조합별로 소재를 나누고 각 파단 시험별로도 이 소재 그래프를 각각 만들어 보아서 총 5개의 선형 회귀 분석을 통해 상관식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 결과 치셀 테스트 이종 조합에서의 버튼과 너겟 그래프에서 가장 큰 결정 개수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종 조합에서 이렇게 가장 큰 결정 개수를 치셀 테스트가 가장 큰 결정 개수를 가진 이유는 처음에는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필 테스트와 전단 인장 테스트의 응력이 집중되는 방식에 의해서 이두 파괴 시험은 산부가 나타나는 것이고 동종과 치셀 테스트를 비교해서 높은 값이 나타난 이유는 보통 이종 소재 같은 경우는 영강과 이제 고강도 강으로 상대적으로 강도 차이가 많이 나는 시편을 조합으로 용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파단이 이루어지는 시편이 가버닝 머테리얼이 파단이 일어날 때 응력이 상대적으로 더 집중이 잘 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치세 테스트가 0.95로 가장 높은 너겟과 버튼의 상관관계 적합성을 띠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5개의 상관관계식을 통해서 이제 상관관계식을 통해 얻은 너겟 직경 예측값과 실제 모재와 용접금속의 경도 측정값을 활용하여서 추가로 전단 인장 강도까지 예측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발표에서는 이 기업에 대한 전단 인장 측정 예측식에 대한 설명만 드리고 3기업, 4기업에 대해서는 차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파단 모드별로 저희는 전단 인장 강도를 측정하는 식을 분류했습니다. 계면 파단 같은 경우에는 계면에 전단 응력이 걸리는 부분을 첨가해서 이 식을 활용하여서 그 전단 인장 응력을 예측했고, 플러그 파단 같은 경우는 무제에서 균열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 이 소재의 두께와 연령형 부의 소프트닝 레이시오 부분까지 첨가해서 이 식을 만들어서 도출해냈습니다. 그래서 실측 및 예측 너겟 직경과 예측 전단 인장 강도와의 적합성 비교를 한 그래프입니다. 이 동종 조합과 이종 조합으로 나누어서 이 신뢰성 판단을 해봤는데 각 실측 너겟과 예측 너겟의 산부 분포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측 너겟 직경을 통해 얻은 예측 전단 인동 강도의 적합성도 어느 정도 높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그 결과에 대한 요약으로 이 기존 저항 점유력부의 파괴 방식의 품질 관리는 시세 테스트를 적용 후 버튼의 형성 유무로만 품질이 판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버튼과 너겟 직경에 상관하게 영향을 미치는 영향 인자가 파괴 시험의 종류, 파단 모드, 그리고 판재 조합, 각 판재 조합으로 각각 상관의 분포에 3%의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산 라인에서 치세 테스트에 적용 시 버튼 직경을 활용한 각 용접부의 너겟 직경 기반 품질 판정의 상관관계식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종 및 이종 소재 및 두께 조합에 대하여 점령접부 치세 테스트 후 버튼 또는 계면의 직경 측정으로부터 너겟 직경 유지의 신뢰성 및 전단 인장 강도의 예측값 도출 신뢰성 또한 확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비파괴 시험 측정 및 파괴 시험 측정 결과 의 너겟 직경은 초기 점유율 조건 재설정 알고리즘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의 퓨처 플랜으로는 동저항 모니터링의 결과 인덱스 값과 비파괴 모니터링의 결과 인덱스 값, 파단 시험 모니터링의 결과 인덱스 값들을 각각 또는 조합하여서 용접 조건 재설정의 알고리즘을 만드는 데 활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버튼의 유무로만 단순히 용접 품질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용접 품질 확인과 같이 확인에 더해 용접 조건의 재설정까지 가능한 통합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